어떠한 도덕이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행위를 부지런히 해야만 바르게 서고 또 으뜸가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손 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스승을 만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어서 설법을 지성으로 들어라.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 사물과 진리와 자제와 청정한 행동을 마음에 두고 이를 설명하라.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에 머무르고 진리의 길을 알며 진리를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훌륭하게 설해진 진리에 따라 생활하라. 웃음, 농담, 울음, 혐오, 거짓말, 사기, 탐욕, 오만, 격분, 난폭, 더러움, 탐욕을 버리고 교만을 떠나 자신을 안정시켜 행동하라. 훌륭한 설법은 들어서 이해하면 알맹이가 된다. 듣고 안 것은 정신의 안정을 닦으면 알맹이가 된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게으르면 지혜도 학식도 늘지 않는다. 성인이 말씀하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장 뛰어나다. 그들은 평안과 유화와 명상 속에 머무르면서 학식과 지혜의 진수에 이른 것이다. 정진. 일어나라. 앉아라. 잠을 자서 너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라,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그대들이 게을러서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죽음의 왕이 알고 그대들을 헤매지 못하도록 하라. 신과 인간은 애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 슬퍼하기 때문이다.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써,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으라.